자, 6월 23일자 실시간 주식 매매 방송 300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실전 매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딩 방송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프로젝트 어떻게 잘 운영하는지 참고를 하신 방송 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죠. 자, 먼저 일봉을 보시게 되면 자, 40 자, 42. 10달러 정도 저점 확인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위에 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5일선이 43.20이거든요. 자, 여기 부위 어떻게 또잘 지지할 수 있을까? 이거 오늘 좀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지지라고 했나요? 지지가 아니고 저항이겠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죠? 세팅을 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선 좀 의미 있는 권역대의 지지장 라인을 저는 껐습니다. 이렇게 껐고요. 자, 뭐 그렇게 선을 많이 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지지저항을 꺼놓고 거기 인근에 가면 자, 매도 추세면 자, 매도 진입하고요. 자, 상승 추세, 그러니까 매수 추세면 매수만 일단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스스로 오랫동안 경험해 보기에 정확도가 높다 생각해서 저는 좀 신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보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이것이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자, 피보나치 꺼보면 46.77에서 42달러 인근까지 빠졌으니까 반등 시에는 어떻게 될수 있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요. 자, 43.83 라인, 그리고 44.38, 44.92, 이렇게 38이 50,
6.18% 저항대가 예상되거든요. 자,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요. 피보나치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시면 제 유튜브에 주식 기초 강의에 나와 있으니까요. 나중에 공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점이 42고 고점이 46.77. 그러면 4.7 포인트 정도 빠졌죠. 그러면 2.35 정도가 중심 50% 라인이죠. 자, 어차피 피보나치에 나와 있으니까요. 1.35 더하게 되면 43.40 정도 라인. 여기 라인이 중심 라인이거든요. 요 부분 좀잘또 지켜봐야 되겠고, 일단은 43달러 이 하락 추세 돌파하는지 먼저 살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위에 지금 하락 추세 이제 전환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반등 나왔다 해도 겹겹이 지금 저항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신중하게 매매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너무 상승으로 급하게 따라가기보다는 좀더 추세를 잘 지켜보고, 확실하게 추세 전환은 한번 시도되면 어차피 오랜 시간 동안 가니까 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한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은 8시 좀안 돼서 좀 빨리 방송을 열었습니다. 뭐 간단하게 시황 말씀드리자면, 42달러 초반을 지지를 하려고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 위에 지금 44.20 정도가 5일선에 저항을 받는 라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 추세 상단도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반등 시도가 나오긴 하나 아직까지 완전 상승 전환하기에는 좀 이르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30분 봉상에서도 보시면 저점을 자꾸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점도 지금 이렇게 낮춰가고 있죠. 일종의 수렴입니다. 크게 보시면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30분 봉상에서 추세가 아직까지 돌파도 못했고 5일선도 지금 여기 위로 계속 갔었어야 되는데 밀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매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유튜브 시청자님, 혹시 제 방송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잠깐 대화 한번 나눠볼까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제가 인사만 드리면 유튜브에 계신 분들 뭐 입장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표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도 필명이라도 제가 알면 다음에 인사라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한번 나누자면 그냥 나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왜 그렇게 하시는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시간이 아직 좀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이 단기 박스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이 없습니다. 전혀 이평선 다 꼬여 있고요. 매틱입니까? 30틱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늘은 좀 제법 많이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볼때 이렇게 여기 밑에서 보시면 상당히 이렇게 상승 시도가 나왔었는데 깨져버렸거든요. 잠시 반등 나왔으나 또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승 추세 전환의 시그널은 안 나왔다 할수 있죠. 43달러. 여기 강하게 돌파 안 하면 못하면 오늘도 아직까지 상승 전환 됐다고 볼수 없습니다. 아직 상승 전환 시그널도 안 나왔고요. 섣부르게 상방으로 보는 건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유튜브에 한번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